안녕하세요. 김범사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금융 관련 업종의 고위공직자는 과연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신문을 봤는데 우연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세 종목이 직무 관련성과 연관이 돼서 이걸 처분을 하든지 백지 심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통위 위원께서 가지고 계신 주식회사가 상장사고 그 회사는 SGA, 성과, 솔리드 이 세 회사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전에 회의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분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네요. 네,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GA부터 볼까요? SGA 상장은 2001년도에 상장을 해서 계속 상장 초기로부터 계속 하락을 했죠. 1년, 2년, 3년, 4년 4년 동안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합니다. 약 400% 정도 상승을 하고 제가 상장 초기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통 상장을 하면 보통 주가가 많이 빠져요. 빠진 다음에 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2005년, 6년, 7년, 3년 동안 상승을 한다 했다가 2007년부터 계속 빠지죠. 계속 빠져서 근 10년 동안 일종의 박스권에 있었죠. 그 가격 차이는 좀 크긴 하지만 이렇게 연봉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SGA 약간 실망입니다. SGA 최근 공시를 한번 볼까요? 별에는 소수지점,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으로 지정돼가지고 투자주의를 받았고요. 최근엔 특별한 공시는 없습니다. 이렇게 연봉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회사 재무 상태도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소는 송파구에 있고 SGA 근로자는 약 124명이 근로하고 매출액은 300억,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성광 봉이고요. 상장을 하면 잠시만요. 상장을 하고 계속 빠지죠. 네, 한 3년.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액면 분할이 있어가지고 이 차트가 그런 걸 반영해서 만들어지기 않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일봉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태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2018년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 3년 동안 2018, 19, 20 그래도 올해 한번 반등을 해볼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1봉이고요. 이 상태에서 반등 못하면은 또 주르륵 이렇게 주르륵 빠지겠죠. 성광 재무제표 네, 계속 흑자인 상태네요. 그래도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영업이익이. 마지막으로 솔리드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보죠. 시가가 5,000원에서 고가 11,231원 약 2배 정도 상승을 한 후에 1년 2년 동안 상승을 하려다 연봉으로 보이는데 이게 배당락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배당락이 나면은 이게 실제로는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주가는 박스권에 있죠. 재무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연봉으로만 봤을 때 2019년도에 상승, 2015년도에 하락, 2016년도에 하락, 2017년도에 이제 바닥을 찍고 보합을 유지하고 2018년도에 상승을 하려다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회사가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SGA 빼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들 회사가 주가가 아주 좋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었겠죠? 주가가 안 좋은 게 좀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김범무사는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생기거든요. 성광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아, 성광의 재무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회사가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중요해요. 코스닥 회사 중에서는 영업이익이 없이 매년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이 허다하거든요.